네, 돈이 보이는 투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에코프로 BM이 낙폭이 갑자기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7% 가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1%대, LNF의 주가도 5% 이상 하락세, 첨보도 14%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2차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는 강하게 좀 상승 출발했다가 물론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긴 했지만 상승하는 섹터가 있었으니 바로 컨텐츠 관련한 종목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들려온 호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얼마나 시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굴 수 있을지 오늘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적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규모가. 예, 넷플릭스가 한국에 3조 원대 앞으로 콘텐츠 관련해서 투자를 하겠다. 근데 뭐 사실 넷플릭스 조쳐가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나라 네. 기업에도 좋겠지만요. 근데 뭐 물론 그 이게 한 해 벌어지는 것이라면 뭐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4년간 벌어질 일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에 또 분리되어 있는 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뭐 더 중요한 것은 뭐 대통령이 가서 새롭게 했다기보다는 네. 뭐 모든 발표가 그렇습니다만 이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 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모든 대통령과 관련된 뭐 이런 발표들은 대통령 일정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기업들에게 다 조사해서 이렇게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타이밍을 네 이게 뭐 신규로 뭐 나왔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주가의 반응도 그래서 초반에는 뭔가 강하게 나타났다가 대부분 밀리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서 뭐 기인한 것이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증가하고 있다.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나쁜 뉴스가 아니고 긍정적인 이슈죠. 그쵸. 그래서 오늘 시장이 지금 좀 악화되고 있는 구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도 물론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넷플릭스가 드라마, 뭐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이렇게 K-콘텐츠의 투자를 확장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뭐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넷플릭스 CEO를 딱 처음 일정으로 접견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그래도 플랜이 있을 것 같고 속내가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긍정적인 해석이 하나 있고 부정적인 해석이 하나 있는데 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드 파워 쪽에서는 뭐 잘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뭐 2차 전지 앞으로 잘 될 것 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잘하는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 IRA라든지 반도체 칩수법이라든지 좀 우리나라에게는 뒤통수를 좀 얼얼하게 맞은 듯한 그런 하드 파워 쪽에서의 약화가 분명히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하드 파워가 이렇게 약간 조금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반대로 소프트 파워 쪽에서는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가서 방미 성과를 얘기할 때 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뭐 방위 관련된 그런 쪽으로 뭔가 좀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또 경제 쪽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까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제 성과를 얘기할 때 가장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한 것을 가장 앞단에 두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게 이번에 그 경제 성과 중에 가장 탑순이고 이게 최선인가? 그다음에 나머지는 별로 기대할 게 없나? 네. 이런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한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둔화되는 이 하드 파워에서의 움직임을 소프트 파워로 뭔가 이전하는 과정에서 성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드 파워에서의 마이너스 요인이 소프트 파워의 플러스 요인보다 크다면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얘기 나눌 이슈는 이 콘텐츠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 IRA 법안과 관련된 뭐 추가적인 협상 내용들, 그다음에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여러 가지 법안이나 행정 명령에 대한 추가적인 이 세부 조정 같은 것들을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뤄낼 수 있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에게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좀 더 주목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그 두 가지 의미를 지금은 모두 다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번 방미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이 우리가 지켜낼 것인가, 뺏기지 않고 지켜낼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무엇을 더 얻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첫 방문 일정이 3조 원대 넷플릭스의 한국으로의 투자. 이거 이상의 것이 없다면 시장이나 경제 쪽에서는 굉장히 실망할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K-콘텐츠, 뭐 위상은 계속해서 더 세계적으로 더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최근에 TVN에서 하는 서진인을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은 뭐 기생충,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 이런 K-콘텐츠를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징어 게임 이후로 좀 약간 시들해졌다. 그 이후에 뭔가 콘텐츠가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좀 있어가지고 아쉬운데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장기간 뭐 흥행을 길게 하는 네. 그런 콘텐츠는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더글로리 파트 2도 뭐 흥행 순위로 봤을 네. 때는 뭐 탑을 찍었고 아,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온 뭐 우리나라에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뭐 길복순이라든지 이런 어떤 콘텐츠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순위 측면에서는 항상 뭐 탑 레벨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빠졌다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OP과 적어도 넷플릭스에 유통되는 그다음에 글로벌 망에서 유통되는 이 콘텐츠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영화는 거의 뭐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라서 이 영화 쪽에서 어떻게 좀 잘 받쳐주고 그다음에 이런 넷플릭스나 애플 플러스 같은 이런 OTT 망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뭐 상 받은 게 몇 개 있기는 하지만 전체 영화 산업 자체가 인력들이 좀 이동되면서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도 분명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K-콘텐츠의 전반적인 위상은 저는 뭐 과거만큼 뭐 오징어 게임만큼 장기간 흥행하는 것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위상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산업 측면에서는 일단 최근에 영화 산업의 부진을 좀 메꿀 수 있을 만한 어떤 산업의 움직임이 좀 더 관측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 두 가지를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TT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양산이 되고 그쪽에서의 돈 버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지만 그 반대로 파이를 뺏기고 있는 영화 쪽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데 넷플릭스의 실적의 추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른 우리가 수혜를 받을 만한 상황이 과연 연출될 것인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보면 실적은 뭐 좋아지고는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우리 돈으로 5천 원대, 네. 미국에서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일단 런칭을 했는데 기대했던 숫자에 훨씬 못 미치는 230만 정도 기대했는데 한 뭐 네. 170만 정도인가 맞아요. 숫자가 나왔죠. 175만. 네, 그래서 이 정도의 숫자 차이라면은 그러면 과연 가격을 낮추고 새로운 광고 모델을 냈다고 해서 정말로 확장세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객에서 얼마나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초반에 10% 빠졌던 것은 저는 그 숫자가 기대치에 못 미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넷플릭스의 가장 큰 문제는 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4명 혹은 2명이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그쵸. 공유분을 어떻게 다시 환원시킬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이게 워낙 이제 반대가 많고 뭐 그러면 끊어버리겠다는 압력이 높다 보니까 1분기에 하지 못하고 2분기로 넘겼는데요. 네? 과연 2분기엔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객단가를 어떻게 높여나가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그 광고를 보면은 그 5,500원 요금제가 4명으로 쪼개보면 그 가격과 현재 지금 비슷한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지 어차피 지금 뭐 HBO 뛰어들고 뭐 디즈니 플러스 뛰어들고 하는 이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을 폭발적으로 확장시키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고객의 객단가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핵심 포인트고 만약에 이제 그게 나타난다면 넷플릭스의 추가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객단가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산업들의 약간의 이 치열한 경쟁 그래서 떨어지는 수익성 이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우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애플 플러스와 넷플릭스가 더 피튀기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콘텐츠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아직은 좀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뭐 긍정적인 추세가 있다. 다만 넷플릭스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면 투자 금액도 줄이거나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이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넷플릭스는 객단가를 끌어올려야 전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아직까지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넷플릭스 말고 또 다른 기업들, 뭐 애플TV가 될 수도 있겠고 디즈니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콘텐츠 제작 기업 가운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디즈니 플러스와 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에 따른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는 어떻게 돈 좀 많이 줄까요? 네. 근데 지금 명확한 어떤 그 계약 금액이라든지 이런 내용 자체가 나오지는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디즈니 플러스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뭐 형사록이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히트한 그런 시리즈제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중요한 건 시리즈로 간다는 것은 마진이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리즈를 했을 때 그게 비교적 좋은 성과를 보여서 다음 계약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재계약 과정에서는 마진율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정 부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쪽으로 돈도 더 많이 배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익 쉐어도 더 많은 부분을 공여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뭐 국내 업체들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와 계약하고 애플 TV와도 계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글로벌 OTT와 계약을 하는 것 자체는 무슨 얘기냐면 더 확장성이 넓어진다는 거죠. 과거에는 구작들을 이렇게 유통시키는 정도로 했었다면 지금은 아예 이쪽에 오리지널 그 작품을 만들어서 넷플릭스처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진율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건 뭐 정확한 수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편수 기준으로는 일단 한 30, 40% 늘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긍정적이다. 오리지널 콘텐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이제 티빙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티빙이 지금 글로벌화에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망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를 공급하는 양이 늘면 늘수록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번 그럼 넷플릭스의 3조 원 투자는 뭐 가장 큰 기업이 수혜를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다양한 이 플랫폼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제작사가 당연히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금 뭐 흐름을 보시면 3분기에 도적 카레 소리, 4분기에 경성 크리처 1, 그다음에 스위트홈 2가 지금 4분기에 아마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애플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에서는 지금 뭐가 나올 걸로 예정되어 있냐면 더 빅도 프라이즈라고 하는 시리즈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이거 미국 배우들이 출연 하는 미국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런칭되는 것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형사록 2도 곧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플랫폼의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다각도로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티빙의 유통망과 더불어 플러스 요인과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기업이 있다면 하나 최악에 빠져 있는 기업 중에 주목해봐야 될 것은 콘텐츠리 중앙이죠. 적자에 빠져 있지만 여기도 이제 신작들이 여러 가지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콘텐츠리 중앙에서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콘텐츠 넷플릭스의 3조 원 투자의 수혜를 앞으로 수년간 받게 될 텐데 이에 따른 실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데 반등하기를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